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힘없이 떨어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매가리 없이 같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3,300불대 그리고 3,500불대 사이를 조만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겠죠. 자, 비트코인의 바닥은 어디인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바닥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처 부위에 반창고를 뗀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냥 한번 콱 제대로 그냥 밑에 내려받고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최대한 질질 끌면서 개미들 털고 사람들 힘 빠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살짝 답답해지는 게이 망할 놈의 벡트는 언제 문을 열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피델리티가 먼저 이제 수탁 사업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벡트와 피델리티 둘다 계속 미루는 것이겠죠. 이것들이 사람들을 유포로 만들려고 계속 말리고 있죠. 이제 나쁜 놈들입니다. 자, 다음.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체험형 테크 페스티벌이 있는데 스텝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 인터넷 시티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펀디엑스가 이렇게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량 상위 100군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보안 능력을 평가한 결과 업비트가 전 세계 거래소에서 14위, 그리고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동네방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등한 기념으로 투자자들한테 뭐라도 좀 쏘시지요. 에?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 이제 제네시스 캐피탈에서 2018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사업을 해서 약 11억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이렇게 빌려주거나 빌려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60%, 그리고 이제 XRP가 2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해준다거나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이 사업이 2018년도에 굉장히 흥했다라고 하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남겼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든지 머리를 잘 쓰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해킹을 당한 거래소죠. 마운트 곡스가 암호화폐 3,500원어치를 500원이 아니라 3,500억 원어치를 이제 갖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팔았느냐? 바로 일반 시장에 던졌습니다. 주로 갖다 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고요.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시장가로 이것을 던져가지고 이제 떡락이 왔었겠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떡락에는 이 마운트 곡스가 이제 한몫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놈들. 자, 비트코인을 미워하기로 소문난 기업이죠. JP모건의 간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점진적인 성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점차 안정되고 있음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월가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니네들 돈 많으니까 니네가 좀 쏴라, 이 자식들아. 자, 그리고 이제 JP모건의 우두머리인 제이미 다이먼은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난 그런 양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소식인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페이먼트 앱, 지불 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번째 그 만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넘겠죠? 그 정도 거래를 할 때까지는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힘과 실용성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죠. 그린스펜, 마틴 그린스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실용성은 계속해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판테라 캐피탈의 CEO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펀디멘탈이 강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락장을 전에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소위 이제 이런 금융계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같은 비슷한 종류의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바닥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사람들 말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돈을 몽땅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두고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코인의 찰리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점 되면은 이 사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코인들 싹다 팔겠죠? 이 사람 팔때 따라 팔면은 그것이 고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반농담이고요. 이제 이 사람은 고점 때 알아서 잘 팔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블록체인 보안 관련 수업이 신설이 된다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모네로 관련 말웨어가 리눅스 시스템을 노리고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트위터의 CEO, 잭 돌시죠. 잭 돌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좋아하는데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찬양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살벌한 소식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여러분들 스테이블코인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코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발행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카운트 그 계좌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재미니 거래소, 윙클보스 쌍둥이가 운영하는 재미니 거래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GUSD 코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두 군데 장외 거래소에서 이 GUSD 코인을 이제 팔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재미니 측에서 아니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팔어? 니네 못 팔어? 라면서 이제 그 계좌를 닫아버렸다라고 해요. 그 코인들을 얼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마치 이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돈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중앙화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현금보다 더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정부에서 새로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정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특별한 기관이 있는데 CEZA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따르면은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ICO에 관한 규제 법률이 또 따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관의 의장인 라울 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확실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시장 생태계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리고 이런 규제 개혁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들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돕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기관들에서 쓰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코인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의뢰를 해서 필리핀에서 코인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돈을 인출을 할때 페이팔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페이팔로 이렇게 고객들이 돈을 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서비스를 이번에 유럽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용자들은 이렇게 페이팔을 통해서 코인베이스로 하여금 돈을 이제 뺄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것들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수수료 먹는 괴물들이죠. 치사놈들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합심해서 고객들의 돈 수수료를 떼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치사놈들. 자, 그 다음에 빅토렌트의 라이벌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인기가 많죠. BTT 토큰. 그것의 라이벌이 나왔는데, 이 시스템은 업파이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렌트랑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파일을 공유를 하고 시드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코인을 받게 되는데 UFR 토큰 이것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 그리고 리눅스 버전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다운을 받아서 파일을 공유하시면은 토큰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암호화폐 채굴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UFR 토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찾으셔서 이 토큰을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가 토지 등록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버스탁 회사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오버스탁은 지금 현재 T0로 세계 최초 증권형 토큰 거래소죠. 그 거래소를 이제 합심해서 만든 그 회사예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으로 이제 완전히 돌리겠다라고 말한 그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멕시코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암호화폐들 지갑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는 앱을 만든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여기에서 발표하기를 본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 주식, 상품, ETF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래 단위는 비트코인으로 5달러 이상부터 이제 거래를 시켜주겠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계좌를 틀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 50개국에 이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새로운 서비스와 그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다. 이 사람이 말한 근거는 역시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를 근거로 두고 있었고요. 정말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6개월 횡보, 바닥 찍고 이제 10월달 금방부터 상승 시작할 것이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꼭 무슨 야바위꾼이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로 튈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점잘 명심을 두고 항상 거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런 현상들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대형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질서를 잡아줄 때까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그날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인 비트와이즈의 간부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중에 95%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는 페인풀 데스라고 했는데,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 것이다.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99%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죽어가고 있죠, 암호화폐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코인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전달을 해드렸었던 그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투자를 하실 때 앞으로 5년 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코인들 타지 마시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당장 잡코인 타서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대로 된 코인을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는 항상 여윳 돈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빵은 예, 추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품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오페라 브라우저라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오페라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지갑을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 브라우저 안에 지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 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만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확인을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곧 있으면은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이제 저희들의 핸드폰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지갑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거래소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대중화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캐나다의 거래소 쿠아드리가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이분이 그 인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목숨을 잃으셨는데, 거기에 관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며칠째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자, 이 사람이 유일하게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그 1억 9천만 달러어치 암호화폐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암호화폐 라이트코인이 그 월렛에서 프라이빗 키도 없는데 혼자서 움직인 그런 흔적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그 변을 당하기 12일 전에 스스로 유서를 쓰셨다라고 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러한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점점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야 모든 것을 알수 있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더안 좋은 시선은 계속해서 커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잠잠했었던 저스틴 선, 다시 한번 이제 또 재미있는 일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이제 발렌타인 비밀 패키지를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패키지는 사실상 비트토렌트와 그 트론에 관한 캠페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캠페인을 만들면서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 프렌즈, 굉장히 유명한 쇼죠. 미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명,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 골든 글러브 어워드 세 번을 차지한 사람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슈퍼볼 타이틀 네 번을 차지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데려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엔 또 유명한 그 NBA 플레이어를 자기 서밋에 초청을 해서 대담을 갖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저스틴 선도 이제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들을 계속해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즉 이제 마케팅에다 돈지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호소하는 것이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BTT 에어드랍 끝난 후에 팔지 말아라, 트론 팔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저스틴 선, 이런 쪽으로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구글과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검색을 한다라든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을 한다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따르면은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ABC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 암호화폐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대단한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백만 건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0만 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검색하는데 2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런 프로세스는 보통 몇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구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 역시 기술의 발전에 절대로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나중에 구글 코인 따로 나오게 될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의 힘을 쫙쫙 뽑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수고했어 라는 의미로 이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없으면 채널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해주시는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초콜릿을 드시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